사울이 그렇게 바울이 되는 과정에는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도구로 희생을 당한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스테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테반이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스테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오시게 됐는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 그 망막박리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대구에서 그 아주 고급 한복을 만드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사람에 맞도록 옷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복을 만드시는데 정말 멋있게 만들어요. 저도 한복 있어. 한복 해줬어. 근데 이분이 망막박리증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점점 악화돼. 그러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냐면 그 진부, 그 강릉 도착하기 전에 진부 있잖아요. 진부에서 내리면 월정사, 그 월정사 앞에서 이제 거기서 뉴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아주 재밌게 하고 계시는데 한 5일째 돼서 박사님 안경 쓰셨어요? 그래. 제가 안경, 제가 안경 쓰죠. 아, 제가 왔을 첫날은 안경이 안 보였는데, 어저께부터 안경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망막박리증 다 회복 다 했어요. 그래서, 망막박리증도, 자가면역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면역병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무슨 탈모증, 관절염, 망막박리증, 신부전증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다 똑같은 원인. 그러니까 희망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주 긴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제 그거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아주 아주 굉장히 길죠. 사도행전 7장.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끝에 가서 스테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스테반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스테반 같은 유대인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은 같은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이 꼭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책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 우리 선지자님들이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분 맞구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스테반도 물론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조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아무 조건 없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럴 때 이제 이 스테반 같은 사람들은 아 우리 선지자님들이 예언하셨던 분이 반드시 오신다고 예언하셨던 분이 이분 맞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래? 그 예수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살아하신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대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면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데. 이 예수는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스테반이 쭉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테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피부가 남자 생식기 끝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있을 싸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그거를 잘라요. 당겨가지고 잘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 생식기의 머리 부분이 어떻게 해요? 확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러모로 건강 면에서도 위생 면에서도 여러 가지 유익하다는 그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때, 그 소아과에 이제 가게 되면, 그걸, 할례는 인턴이 맡아서 다 잘라요, 이렇게.
아,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다 8일 만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게 무슨 상징이 되냐 하면, 여러분, 아빠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뭐 예수님이고 뭐고 전혀 뭐예요?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아빠들과 가족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8일째 된 그 아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자르면 애가 이제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애가 어떻게 할까? 비명을 질러요. 아! 근데 그 8일째 된 그 아기가 이렇게 자르니까 피를 흘리고 아픈데, 그게 보기가 재밌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제 아버지도 고통스럽지.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게 해야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환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뭐라고까지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가족이 그 할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 아들 예수가 꼭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라서 할례를 하고 나면 그 생식기의 머리 부분이 어떻게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례 받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닫혀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스테반은 지금 여기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마음도 열려 있지 않고 뭐예요? 귀도 열려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열지 않고 귀도 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를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가 않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슨 재주를 부려도 천국 갈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우리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교만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나 교만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주위 이방 국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개라고 그랬죠.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준, 모세가 광야에서 준 율법보다, 자, 제가 맨날 그리는 거. 자, 애굽 노예 생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 광야에서 뭐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해? 네,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초보적인 율법이었어. 근데 십자가 이후는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본래대로 돌아가. 이게 이제 하늘의 법이야. 하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 사랑은 율법에 뭐가 된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마침이 된다. 네. 그렇게 좀, 그렇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 시점이 율법이 마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 시점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것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율법이 완성된다. 이거를 몰라서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야. 아시겠죠? 저는 뭐만 보고 안식교인이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교회 가지 말라, 이단이다. 그러면서 말려도 제가 굳이 길을 쓰고 안식일 교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와서 율법을 어떻게 더 쉬운 말하면 끝내줬다 이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뭐예요?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 젊은 이상구가 볼 때, 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어떻게 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수님 말이 율법 폐해 안 폐해? 안 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교인이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8절에도 같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 된 거예요. 안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다면 어떻게?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런데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안식일 교인이 됐구나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 뭐 때문에 됐어요? 예? 자, 율법의 1.1획도 안 없었죠? 언제가 뭐가 와도 오기까지 안 없어진다고? 천지가 없어지기 없어져도 율법 안 없어진다. 그럼 율법 지켜줄 거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킨 거예요. 안식교로 가가지고. 근데 왜 지금 아니죠? 저게, 이 맨 끝에 있는 뭐예요? 다 이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위에 뭐예요? 율법을 배하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니까. 그 완전케 한 게 언제, 어디서 완전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뭐예요? 다 이루리라고 이때는 말씀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박수. 아시겠죠?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뭔 줄을 뭐예요? 모르고 그 당시는 제가 초보 교인이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다. 그거 맞는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맞는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안식일 교인이 탁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보니까 좀 바보 같더라고. 아, 저 사람들은 말이야. 율법을 예수님 배한다 그러지도 않았고 1.1획도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지킬까 저 사람들은? 배짱도 좋네. 근데 왜 안 지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또.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니까 그저 누가 맞는 걸로 착각했어요. 저는 제가 맞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그 유치하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셨다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께 하는 강의를 할 수가 없었던 때다 이 말이야. 그만큼 영적으로 뭘 몰랐던 때예요. 그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꼭 천국 갈 거야. 무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장로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 아, 지키라 그럼 지켜야지. 응? 토요일이 안식인데 왜 일요일날 해? 왜?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만 잘났어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당시 그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할 때 각 교회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건강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가슴 속에는 뭐가 목표에? 이제 주로 그때 하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이제 6일 동안 쫙 해요. 그래서 주로 하루에 두 번씩 해. 오전, 오후, 저녁 강의를 쫙 합니다. 하면 이제 금요일 날 아침까지는 쫙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타트 강의 일부 강의 쫙 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전은 이제 정규 예배거든. 정규 예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한 효력이 토요일 날 오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기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무조건적 사랑 얘기해 놓고 끝에 가서 조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워낙 제가 토요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설교하는 그 강의를 한 3시간, 4시간 들으면 여러분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네, 안 지킬 수 없어요. 아주 성경 딱 찾아서 그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뭐요?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일부 강의 들어보면 꼭 뭐요? 8일째 이렇게 되면 반드시 안식일을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어떻게, 나를 자기의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나의 구원을 보장 뭐요 하셨구나. 뉴질랜드 여행 경비가 완불 뭐요 되었구나. 그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체력 단련을 해야 돼. 왜 체력 단련을 안 하면 뉴질랜드 가서 즐겁지가 뭐요 않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박수 치고 뭐 좋아했었지만은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또 하늘을 가도록 해놨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뭐라 그래? 제자들 보고. 내가 가면 뭐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네.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성령이 안 오면 너희들은 가만 없다. 성령이 오거든 꼭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3년 반을 예수님하고 같이 살은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버리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긴 파악 샜어. 세가지고 어떻게 해? 예수님은 자기들을 뭐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3년 반 전에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가? 고기 잡으러 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 그렇게 성령이 없으면 다 식어버린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 후에 그게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를 보냈어요? 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뭐요? 고기잡이를 관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그 후로 그 오순절에 이제 그 성령을 같이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젊은 청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안식일 교인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래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잘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십자가, 율법은 십자가에서 피했다, 이래서 하면,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냐. 저 사람들 뭐예요? 아무 따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무 따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했다는 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이 안 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불했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믿으니까 뉴질랜드 가게 돼 있으니까 체력 단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완불했대? 잘됐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체력 단련도 안 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가봐야 뭐예요? 하루 등산하고 뻗어버려. 그렇죠? 그런 차이래 말이야. 자, 이제 스테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스테판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왜 죽여요? 왜 죽여?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왜?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자꾸 무슨 소리 하니까? 무조건적 사랑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저게 조건적이다. 근데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런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 선지자들이 꼭 오신다고 예언하신 한 예수마저도 뭐예요? 죽였다 이 말이야. 정신 좀 차리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뭘 했다? 이를 가라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사울도 있었어. 아시겠죠? 이를 가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의 우편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예, 보라.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니 얼굴이 뭐요? 하고 정말 예수님 모습 같은. 그래서 스데반은 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렸다. 막 말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안 들으려고 하는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막 무조건 죽여. 그러니까 악령이 뭐라 그래요? 그 군중들에게 어떻게 빨리 죽여! 죽여!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근데 사울은 이것을 총 지휘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여기는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니 주여 예수 나의 무엇을 받으소서 영을 받으소서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죠. 주여, 이 죄를, 이 사람들이 지금 범하는 죄를, 정말,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라. 그리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누가 이걸 다 봤어요? 사울이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울은 죽이는 자.
스테반은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받도록. 지금 사울이 그 폭도들을 총지휘해가지고 그 제 스테반이 죄진 거 있어요 없어? 스테반이 나쁜 짓 한 거 없어. 그 순수한 그 청년을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 죄인을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명령했고 자기의 명령대로 청년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럼 돌 맞아 여기 터지고 피가 나고 네? 그 무참하게 죽는 거야. 그런데도 스테반의 얼굴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해서 막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어? 돌리지 마옵소서. 네. 그러면서 스테반의 죽는 모습을 사울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 스테반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뭐라고 기도해?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반대 아니요? 그렇죠? 이 나무 새끼 네가 탁 넘어 죽여. 그런데 이 상대방은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충돌이 팍 일어나.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느 쪽이 아름다워요? 어느 쪽에 사랑이 나타나? 사울 쪽에는 뭐가 나타나요? 분노와 형벌과 증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고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다면 아마 흉악했을 거예요. 이놈 새끼 이를 갈고 스테반은 평안한 얼굴로 성령을 받았으니 얼굴이 어떻게 될까? 스테반에서는 알파파가 그 강력한 알파파를 사울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성령은 사울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사울아, 누구의 하나님이 좋으냐? 너도 스테판이 만난 저 하나님 좋지 않냐? 그 스테판이 만난 예수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때 자기를 때려 죽이는 원수를 증오하지도 않아. 아마 이상구가 스테판 끝에서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가만둘 줄 알아? 내 같은 놈 말이야. 나를 죽여봐. 하나님이 너도 절대로 가만두지 뭐예요?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저주해.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스테판이 보여준 예수님은 사울이 가진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건 누구요? 그게 사단이다 말이야.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그렇게 대결한다.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겼어? 사울이 이겼어. 그래 이기니까 사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왜? 이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그 저 주시면서 그 젊은 스테반을 희생하시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줍니까? 사울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울 스테반을 통해서 보여줘. 자, 사울이 속 시원할까요? 깨름칙할까요? 네. 그래서 성령은 사울의 마음 속에 계속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느냐? 스테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느냐? 사울아, 한번 잘 생각하고 선택해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이 나무 새끼, 네가 내 제자 스테반을 죽였지? 너 이제 나한테 걸렸어. 너 이제 내가 죽여버릴 때. 이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고 사울을 어떻게 사울이 스테판을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사울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사울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야. 결국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스테판 쪽에서 볼 때는 원수요 아니요 원수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있으니까 사울은 누구에게도 원수요 하나님에게도 예수에게도 원수지.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원수 사울을 사랑하시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테판을 죽이고 난 뒤에는 그 사울은 완전히 뭐요? 맛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온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여기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살기 등등하여. 왜? 스테판을 보고도 어떻게? 마음을 바꾸지를 뭐예요? 왜 안 바꿔요? 사울은 누구 음성을 자꾸 듣고 있는 거야? 악령의 사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은 진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판의 하나님이 뭐예요? 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자기도 유대인들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라 컸까 안 컸까? 걔요. 실제로 그랬게 안 그랬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스테판이 정말 그 스테판이
죽으면서 그 보여준 모습이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지.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누굴 만난 거나 다름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울처럼 중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알겠죠? 그런 거. 왜? 아무리 사업 잘 되고, 뭐, 돈 잘 벌어도, 누구,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살기를 내뿜으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죠. 그렇죠?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가서도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이제 다마스커스로 사울이 이제 갑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려면 아마 여행을 하다가 아마 여관에서 하룻밤 잤겠죠. 그렇죠. 사울이 불을 끄고 누워서 눈을 잘라고 눈을 감으니까 누가 나타나겠어? 스데반이 나타나.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울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기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누가 승자요? 스데반이 승자지. 겉으로 보면 스데반이 졌어. 그러나 스데반은 이겼어. 그렇죠. 그 스데반이 자꾸 모습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고민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스데반이야말로 진짜 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렇죠. 나는 저 스데반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내일 다마스커스에 가서 모여. 다 죽이 버려. 근데 이제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도 이제는 선뜻 그게 내키지를 뭐예요? 안 해. 왜 안 해요?
만약 다마스커스에 또 스테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와, 그 감당할 수가 뭐예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나 사울이 믿는 이 스테판 같은 그런 착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고민에 반드시 뭐요? 빠지는 겁니다. 성령은 뭐라 그래요? 스테판의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와 형벌의 하나님이야.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대결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또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스테판 같은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 끔찍하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래도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같아. 자, 사울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누구 쪽으로 살짝 기울었어. 아무래도 뭐야? 자, 사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아.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은 사울의 마음 속에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울의 선택이 어떻게 해요? 착 기울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린 순간이야. 사울에게 어떻게 하세요? 빛을 보내준 거예요. 응? 우리 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본 것처럼. 응?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쇼킹해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왜 나를 박해? 이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을까? 이 나무 새끼 너 나의 스테판을 죽였지.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스테판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하냐? 내가 네한테 잘못한 건 뭐냐? 어? 그리고 스테판도 죽이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 같아? 선택하라는 거야. 왜? 선택만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내 품에 품겠다. 이렇게 원 스테판을 죽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예수가 전혀 화나서 안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 이 성경에는 그 다음 말이 있는데 그게 다른 성경들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이 전혀 없는데 가장 번역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여긴 번역되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요? 예수라, 예수라.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가시채를 그듯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너는 지금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가시채를 그듯 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즘 신발이야 좋잖아요. 가죽 신발이다. 옛날엔 다 무슨 신발이야? 산달이야, 산달. 산달. 그런데 이 여러분 그 사막에 그 가시가 많은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둥글둥글 가시가 굴러댕기잖아. 그거를 샌들 신은 발로 차면 어떡해? 아, 막 찔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가시채를 샌들 신은 발로 차고 댕기고 있잖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내가 네 마음 안다 이 말이야. 네가 이런 짓 하기 싫은 거 내가 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네. 사울이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하, 너무 놀라워. 자기 속마음, 스테판을 죽이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괴로워. 이 짓을 계속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떨며 말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다마스커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어나, 이제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 왜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쇼크를 받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한참도 안 보여.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와, 쇼크가 너무 컸어. 드디어 사울은 누구의 하나님을 만난 거요? 스테판의 하나님을 만난 거요. 자기가 때려 죽인 스테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생각을 해 안 해? 그래서,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뭐, 내가 그 사울에게 어젯밤 꿈을 꾸게 했는데 네가 와서 안수를 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합니다. 와, 눈이 보여. 사울이 뭘 깨달았어요? 나 같은 이 스테판을 죽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순간부터 사울은 바울이 돼버린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사실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는 성령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좋아하는 국수가 나왔을 때. 상구야, 한 덩어리만 먹어라. 그러면서 두 덩어리 먹어. 근데 한 덩어리 반이면 딱 좋겠어. 근데 한 덩어리 넣고 반을 쪼갤래니까, 그래서 에라 두 덩어리 타요. 성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누구에게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성령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성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더 이상 여러분을 안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 좀 조용하다 싶으면 성령이 또 한번 찝적거려 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여러 가지 일에 너무 걱정거리도 많고 관심사가 많아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맞는데,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더니 역시 내 마음, 내가 자꾸 성령의 음성을 기도 안 했을 때보다는 더 선택을 자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열어서 보실 때 하나님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네. 네. 그게 다 이런 얘기를 이상구가 지어낸 것도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스테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고 사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고
위에서 하늘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박사님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그냥 읽는데 알 수가 있는 거 어디? 그냥 읽고 모른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성령과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